안녕하세요. 보드 까쳐 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1990년대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에이 설마 핵무장 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1990년대에 막 300만 명씩 굶어 죽을 정도로 엄청 못 먹고 못 살던 때였거든. 그래서 설마 저 와중에 핵을 개발하겠어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2023년 현재 우리는 최소 50기 이상의 핵탄두로 무장한 북한을 마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대체 왜 300만 명이나 굶어 죽어가면서 핵탄두를 만들었을까? 저 새끼들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영상은 반공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왜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는 영상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핵의 목적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생존용 핵입니다. 무엇의 생존을 위한 핵인가? 북한 인민?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그 자체? 아닙니다. 바로 그 북한이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그 김씨 왕조의 생존을 위한 정권 생존용 핵인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망한 애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현재까지 골아프게 만드는 건가? 사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밀착돼 있던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당연히 앞서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월등했으니까 실제로 북한은 전쟁이 나면은 남한을 충분히 압도하고 적화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청왕 채널의 70년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중소결렬을 보면서 중국이나 소련이 항상 우리를 미국에게서 지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쓴 거고요. 문제는 그 미국이 남한에 주둔한 채로 수백 발의 전술핵탄두를 북한한테 겨누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주한미군은 수백 발의 전술핵탄두를 한국에 배치시킨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이 만약에 선제 남침을 해올 경우에 방어용으로 쓸 혹은 세계대전급의 전면 핵전쟁이 터지면 쓸 핵이었죠. 근데 어찌되었든 북한으로서는 코앞에서 수백 발의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주한미군이 유일한 적화통일 걸림돌이자 유사시 자신들한테 핵샤워를 시켜줄 적대세력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렸고요.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한국이 북한한테 벌벌 떠는 이유가 결국은 이 핵 때문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북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북한도 핵무장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북한은 그거 말고도 이상한 짓거리 하느라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사실은 열성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소련도 북한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타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원자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오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일단 북한은 수력발전소도 있었고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에너지를 값싸게 수입해가지고 쓰는 나라였거든. 값싸게 수입이라고 해서 사실 표현이 애매한데요. 사실 이건 삥 뜯어오는 거였거든.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한테 친구비 주는 거였어요. 소련이나 중국은 그 대가로 북한제 석탄이나 갈탄 혹은 북한제 공산품들을 사주는 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북한제 공산품을 예로 들자면은 정말 중국제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쓰레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고장은 뭐 툭하면 나는 거고 AS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당시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조차도 북한제 물건 하면은 못 써먹을 물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랑 물물교환 해준 거예요. 이건 완전 지원이죠, 지원.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지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에너지랑 식량을 싸게 소련과 중국에서 삥 뜯어오는 게 소련한테는 무조건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한테서 이런 명분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석유랑 가스를 주잖아. 근데 원자로가 니네 왜 필요해? 이런 명분을 소련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북한은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우라늄을 원심분리기로 농축하는 기술을 점점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동시기에 남한이 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경제개발을 시작했다고 해도 초창기고 북한보다는 당연히 경제력과 군사력이 열세였죠. 이 상황에서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박정희 정권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 무력 도발하면서. 근데 마침 한국은 북한보다 핵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잘 깔려있던 나라였어요. 우리는 북한보다 태생적으로 전기가 없고 에너지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북한 딱 분단되자마자 남한은 전력난에 시달렸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1950년대부터 열성적으로 원자로를 들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이스는 잘 깔려 있었거든요. 이걸 기회로 박정희가 생각한 거죠. 일단 북에 누구든 보내가지고 화해의 제스처를 한번 보내서 상황만 일단 안정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우락을 북에 보내가지고 화해 모드를 조성한 다음에 한숨 돌리고 유신 독재 땅 때려가지고 대북 억제용 겸 사실상 정권 생존용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박정희 유신 정부라는 박정희
이상이라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비정상적인 지금 현재 푸틴 정부와 같은 그런 정권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정권 생존용 핵을 가지고 강대국들과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 내부에서 시끄러워요. 박정희 막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하면은 옆 나라가 한번 퍽 치는 거지. 그 옆 나라가 아 나 왜 때려? 너 죽을래 하고 나서면은 우리 핵 쏘고 다 죽을 거예요.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럼 옆 나라도 아 저 새끼. 저거 이러면서 못 건든단 말이지. 왜냐면 진짜 미친 척하고 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핵을. 그렇게 옆나라 퍽 쳐가지고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렸잖아. 그럼 내부의 준동을 어느 정도 제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려요. 푸틴이 그거 하려다가 완전 말아먹은 케이스고. 그래서 미군이 뭐 우리 주한미군 그럼 빼갈게 해도 네 빼가십쇼 하면서 이제 배짱 한번 부려볼 수 있고. 그럼 미국도 하... 고민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주한미군 진짜로 빼버리면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륙에 붙어있는 거점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손해거든. 차라리 핵무장한 한국을 잘 달래가지고 어휴 우쭈쭈 해주는 게 낫지. 이런 원리로 정권 생존용 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뭐 일부 틀딱들은 그거 핵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박정희가 말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증언도 지금 계속 엇갈리는 중이에요.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81년에 핵 만들고 자기가 은퇴하려고 했었 라는 증언도 나오는 판국에 1983년에 밀고 올라가려고 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교차검증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가 1979년에 궁정동에서 재규호한테 물려 죽고 이렇게 한국은 핵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걷지 않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이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이후락이랑 미트스핀 한번 돌려주고 주체사상 헌법을 확립해버렸죠. 그리고 김씨 왕조는 자칭 신으로 올라가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박정희 정부는 재규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를 쓱싹해버리면서 우리의 역사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평화로운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규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의문의 장수를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80년대에 북한은 쓸데없는 데다 돈을 너무 많이 써. 반대로 동구권은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해갔어요. 지원해주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가요. 신으로 올라선 김씨 왕조가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은 박정희와 똑같은 생각을 해버린 거죠. 정권 생존용 핵이 필요하다. 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섭니다. 그러자 소련이 기술진을 철수시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 만들면 밸브 잠근다. 더 이상 소련한테 오리발 내밀기가 어려워져가지고 NPT에 반강제로 가입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해가 지나고 바로 소련이 경제적으로 더더더 몰락을 해갔죠. 더 이상 북한한테 뭔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결국 북한은 우라늄을 농축시키기 시작했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전은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소련은 붕괴됐어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줄 어떠한 후견국도 남지 않게 됩니다. 중국도 이제 막 경제개발 시작했던 때라가지고 북한을 막 엄청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와중에 핵에 올인한 거죠. 물론 중간에 남한이 북한에게 먼저 핵무장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을 개발했어요. 핵 개발의 대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왜? 이것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핵이었으니까. 그 원리는 아까 전에 박정희 부분에서 어떤 원리로 이 정권 생존용 핵이 작동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설명드렸었죠. 정권을 지탱해줄 어떤 주변국도 없이 이 상황에서 결국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시원치 않은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북한의 김씨 왕조 정권은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 김씨 왕조의 카리스마 하나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를 쿨하게 포기하고 핵을 선택하는 그런 SF 소설에 나올 법한 일을 감행했던 겁니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 있었고 단지 간발의 차로 북한이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약에 갔으면은 북한처럼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니 정권 생존용 핵이라면은 그냥 가지게 냅두지 왜 그걸 꼭 없애고 비핵화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